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협회 지도부 회장님, 그리고 홍명 감독님, 이임생 기술이사님, 전혀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선수들, 국민들, 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동안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전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